사고도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네. 가까이 가면 미끄러져서 네. 이렇게 강물에 빠지고 이럴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강으로 네. 접근하는 모습도 보이죠. 지금 저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초겨울이니까 얼음이 얕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발을 짚어보고 아. 혹시 빠지지 않을까 발을 짚어보고 가는 건데 참 저렇게 해서 물 위로 갔다가 물에 빠진 애들도 많습니다. 네. 네, 저건 초겨울인데 이제 1, 2월 되면 다 얼어요, 강 전체가. 근데 저분은 지금 저게 저 직각 90도 벽 90도인데 근데 저분은 능숙한 아.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 아마 훈련받은 사람들도 예. 네. 훈련받은 사람도 한 손으로 물을 기려서 저 90도 직각으로 된 저기를 바위를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저기 보이는 저게 50m 빵깡이라고 저기에다가 물을 기려서 소달구지다가 싣고 그 판매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돈 좀 있고 아니면 강하고 위치가 멀어져 있는 집에서는 그 저런 사람들한테 주문을 하죠. 내가 이번에 한 통에 얼마씩 열 통을 사겠다 하면 저런 분들이 저런 통에다가 물을 기르다가 네. 그 집에 가서 날라다까지 줍니다. 네. 정말 전투라고 표현할 만큼 네. 치열하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지금 저 겨울에. 그 국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강이 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이 얼면 가운데다가 이렇게 물을 퍼먹을 수 있게끔 구멍을 파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때 많이 교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강이 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종의 그 물 퍼는 장소가 네, 이제... 물을 기르면서도 중국인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 아, 혹시 제가 저렇게 보기에 지금 네. 노란 옷 입고 조그만 물통 들고 가시는 분은 좀 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다른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아, 제 생각도 역할이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제 생각도 저분은 순수 저 물 한 통 때문에 저기를 내려왔을까 내가 이 생각이